안녕하세요, 게임꾸러기입니다. 자, 오늘도 피규어 언박싱을 하고 싶은데, 아니 너 게임꾸러기, 너는 게임 채널인데 왜 게임 안 올리고 피규어 올리냐, 약간 그런 뭔가 압박을 제가 느끼고 있어서 제가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뭘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오락기. 제가 또 오락기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빠질라나? 그래서 게임기를 꺼낼 건데, 아 컴보인데? 아 슈퍼컴보 여깄네. 자 슈퍼컴보 2 꺼내고, 자 그래서 현대 슈퍼컴보 꺼내왔고 간단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 같은 거 이제 뭐 제가 또 얘기를 할까 했는데, 아 그럼 또 머리 아파지니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호응이 있으면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기종을 구매했었습니다. 오락실의 초무투전, 시간제로 나온 초무투전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를 졸라갖고 게임기를 구매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와 게임꾸러기 어렸을 때 뭐 잘 살았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 집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되게 못 살았습니다. 못 살았는데 저는 그래도 게임기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딜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나 공부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몇 등 안에 들겠다. 그래갖고 저희 반이 한 5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느꼈을 때 한 10등 안에 정도 들었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엄마 아빠가 슈퍼컴보를 사주셨어요. 엄마 손잡고 유일하게 용산 가서 구매했던, 그 당시 가격 16만원 슈퍼컴보이 되겠습니다. 자 슈퍼컴보이 완셋이에요. 완셋이기 때문에 빠진 게 없습니다. 빡셋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마 처음이실 텐데 보도록 하자고요. 일단은 보증서가 있습니다. 보증서, 현대전자 제품 보증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근데 작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컴보이, 슈퍼컴보이, 미니컴보이 관련된 간단한 간이 매뉴얼이 또 있습니다. 이거 뭐 빳빳하죠?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되겠습니다. 현대 슈퍼컴보이 사용설명서. 네, 마리오 그려져 있고요. 뭐 기계 명칭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쫙 피기가 힘드네요. 예전에 이제 RF 스위치 같은 게, 지금 RF 스위치가 있나? 아 여기 RF 스위치. 요즘이야. 아이고 이거 신품인데? 까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까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HDMI 쓰는 시대지만 예전에는 뭐 AV도 아니죠. TV 안테나 단자 꽂아 쓰던. 아 이거 진짜 신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컬렉터 분들 보면 미칠 건데, 또 저번에 젤다 깠다가 욕 엄청 먹었거든요. 왜 그런 걸 까냐고. 신품 깠습니다 신품. 현대전자 로고가 박힌 RF 스위치 단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슈퍼컴보이 샀을 때 AV 단자도 아니죠. 근데 이 RF 단자 꽂아서 게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신품. 그래서 다시 설명서 볼게요. RF 스위치를 기계에 꽂아서 이제 TV 안테나에 꽂는 거죠. AV 케이블, 와 이 당시 AV 케이블로 하신 분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동봉돼 있던 RF 단자를 통해서 게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용산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AV 선이 이제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AV 선을 구매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오디오 같은 거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외부 입력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요거 오디오 단자를 연결해서 따로 그 음악을 녹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RF 단자. 뭐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어우씨 구겨졌어. 이게 얼마짜린데? 슈퍼컴보 지금 빡셋이 얼마일까요? 이거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내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외국 가면은 슈퍼컴보의 R셋 같은 거, 기본셋 같은 거 상태 안 좋은 것도 40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변종이거든요. 변종 대단한 겁니다. 자 슈퍼컴보이 상태 아주 기깔나죠. 제가 제일 사랑하는 기종.
슈퍼컴보에 보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컴보에 보면은 초기형 같은 경우는 여기 전원이 파워라고 돼 있어요. 이건 지금 한글로 돼 있는데 여기도 한글 각인으로 돼 있고, 그죠? 안에 상태 보자. 깨끗한 거 보이니까. 자, 지금도 딱 기억이 나는 게 슈퍼콤보를 봤을 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이 기계가 디자인이 이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뭐 게임보이라든가 뭐 제믹스 패밀리 같은 거 보면은 각이져 있는데 이 기계는 뭔가 딱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하단 말이지. 이게 어렸을 때 너무 멋있었어. 뒷면 볼까요? 몇 년도 겁니까? 이거는 1995년 버전이네요. 현대 슈퍼컴보이가 처음 들어왔던 게 아마 1992년 겨울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92년이나 93년에 들어왔던 거는 여기 표기가 여기 아까 한글이었잖아요. 아마 거의 영문일 거예요, 초기 버전들. 여기 이제 확장 단자인데 이거 통해서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뭐 결합한다니 뭔 한다니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 안 했죠. 여기 뒷부분, 여기가 왼쪽이 AV 단자고, 그 다음에 RF 단자, 그 다음 채널 3번, 4번. 그리고 어댑터 되겠습니다. 여기 패드 신품 아니야? 아, 이거 패드 신품인데. 이건 제가 중고를 가져오겠습니다. 되게 많거든요, 여분. 여기가 아댑터 구멍인데, 아댑터를 어디다 빼놨지? 아댑터가 없어. 제 플레이용 슈퍼컴보이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플레이용 슈퍼컴보이 쓸때 아답터 썼었나 봐요. 아, 그래, 여기 패드 있네. 아답터도 이렇게 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슈퍼컴보이 사고 나갔고 가장 절친이었던 그 당시 이제 슈퍼 알라딘 보이를 가지고 있던 김승수한테 오락기를 이제 빌려줬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그때 110V였고 승순의 220이었던 것 같아. 자, 요즘 애들은 모를 겁니다. 요즘은 다 220이지만 이거 재 끼면 110으로 바뀌거든요. 그래갖고 9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110V 쓰는 집도 있고 220V 쓰는 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집에 갖고 왔는데 이거 안 바꾸고 전압 안 바꾸고 나서 그냥 콘센트 꽂았다가 이게 펑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용산 전자상가 쪽에 현대 그 슈퍼콤보이 AS 센터가 있었어요. 가져가니까 아저씨가 아답터 터진 거다. 그래서 아답터가 그때 한 15,000원이었나? 그래서 새 걸 샀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이게 딱 보이시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 오른쪽에 있는 지금 플레이용 슈퍼콤보이도 사실 상태가 나쁜 게 아닌데, 슈페 계열 기종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좀 기계가 하얗다 보니까 변색이 엄청 취약해요. 이거 그래도 아직까지 보관이 잘 됐네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현대 슈퍼컴보이 좀 많이 아쉬운 게, 어쨌든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명칭을 다 이제 슈퍼 패미콤이라고 말 쓰는 거예요, 그죠? 슈퍼컴보이라고 쓰는 사람을 진짜 못본것 같아. 그리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 친구한테도 물어봤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잡지 자료인데, 예전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2가 정식 발매되기 전에 그때 이제 플스 1을 수입했었던 카마 엔터테인먼트 사장님한테 가서 이제 뭐 물어봤던 기사 같은 거예요. 거기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90년대 한국에 진출한 회사 중에서 이득을 본 게임기는 현대 슈퍼콤보이밖에 없을 거다. 그 정도로 매니아들 사이에서 많이 팔렸었고, 업체도 이득을 냈던 기종이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대중적이지 못했고 정말 돈 있는 애들만 할수 있었던 게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 그래서 뭐 정말 그 당시에 게임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보통 그냥 닌텐도 이제 슈퍼 패미콤, 슈퍼 패미콤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 근데 저처럼 진짜 찐으로 90년대 그 현역 시절에 게임을 하셨던 분들은 슈퍼 패미콤보다는 슈퍼 콤보를 지금도 모으고 계시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비쌉니다. 비싸요. 왜 비싸냐?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판 슈퍼 패미콤이랑 한국 정식 발매된 현대 슈퍼 콤보를 보면은 외형적으로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정확히 이쪽에 로고를 보시면은 일본판은 이쪽에 슈퍼 패미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슈퍼 닌텐도 위에 현대 슈퍼 컴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정식 발매된 현대 슈퍼 컴보이는 일본 내수용 슈퍼 패미컴이 아니라 일본에서 외수로 판매했던 유럽판 슈퍼 닌텐도를 가져온 거예요. 이 디자인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럽판 디자인인 거예요, 유럽판. 근데 웃긴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일본에서 가깝다 보니까 우리나라 버전에서는 유럽판 게임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본판 게임이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기계를 뜯어보진 않았지만 기계 보실 줄 아는 분들이 뭐 딱 비교해 봤을 때 내부적으로도 유럽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정작 돌아가는 건 이제 일본판이니까 이제 해외 닌텐도 매니아들은 엄청나게 이거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진짜 슈퍼콤보의 찐 추억이 없으면 더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이 슈퍼마리오 노랭이 박스가 있습니다. 노랭이 박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현대 슈퍼콤보를 새 걸로 사면요, 닌텐도에서 슈퍼마리오 월드 깍팩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 쳐보면 이 추억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만큼 현대 슈퍼콤보를 즐긴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지. 이걸 줬단 말이에요. 요즘에 스위치 사고 싶죠? 공짜 게임 줍니까? 근데 옛날 현대전자는 슈퍼마리오 월드를 공짜로 줬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슈퍼마리오 노랭이 버전. 찐입니다, 찐. 이거 짝퉁 아니에요. 복각 아니에요. 매뉴얼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옛날 이제 어떻게 박스가 어떻게 생겼냐. 정식 발매 게임들. 딱 꺼내면 매뉴얼 있고요. 그리고 종이곽으로 된 게임 케이스에다가 이 팩이 있습니다. 이거 팩 제가 싸놓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정식 발매 슈퍼마리오 월드. 자, 정식 발매 슈퍼마리오 월드. 상태 엄청 좋네요. 내가 봐도 좋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주의사항 같은 거 있고요. 여긴 좀 B급이네. 근데 앞에 같은 경우 진짜 깨끗한데요? 보통 여기 이제 게임팩 넣다 뺐다 하다 보면 여기 몇 번 좀 긁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매뉴얼. 자, 매뉴얼 되겠습니다. 야, 진짜 이 유튜브 상으로 진짜 정발판 슈퍼마리오 매뉴얼 나오는 거는 전 세계 최초일 겁니다. 전 세계 최초. 이런 식으로. 칼라네요, 칼라. 이렇게 마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게임 하는 법 같은 거. 개인적으로 마리오 월드보다는 마리오 3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 현대전자. 슈퍼마리오 월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해야 되나? 이 또 팩 꼽는 맛이 이게 또 있거든요. 이 패밀리랑은 달라. 이게 싹 정확하게 딱 물어주는 느낌이 있어. 우리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게임기 관련 영상 올렸으니까 다음 영상은 큐포 소켓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